당첨과 선물이 있는 이곳.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해피한 이곳. 모든 종류의 퀴즈가 있는 이곳. 야, 역시 퀴즈 테마파크. 여기는 골드월드. 시작부터 뭔가 기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우리 다 이렇게 목소리 이제 다 이렇게 맞출까요? 성령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다 달라요. 뭔가 있어. 반갑습니다. 퀴즈 결라잡이는 트바로티 김원중 씨입니다. 김원중!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바로티 김원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김호중 씨가 나왔군요. 와우. 진짜 컬트 쇼에 처음 오시게 됐는데 어디서 감회가 어떻습니까? 먼저 난 너무 많이 봐갖고 화면에서 너무 반가. 아까 오자마자 그냥 아는 사람 오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초면이죠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컬트 쇼에 나올 줄이라 꿈도 못 꿨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미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저희 컬트쇼 패밀리 중에 게스트 중에 이제 허한나 씨가 있단 말이죠. 네. 허한나 씨가 이 코너 나올 때마다 김호중 씨랑 친분이 있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미스트로 나오고 나서는 전화 연결이 안 된다. 이거 좀 그런데. 네. 어떻게 된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 안나 누나고요. 또 안나 누나 남편이신 또 경주 형이 계세요. 네. 그래서 예전 뭐 한 6, 7년 전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 엄청 오래됐네. 네.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는 제가 연락을 못 드렸지만 이제 좀 조용해지면 다시 한번 또 연락드려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안나 씨가 그런 얘기를 남겼거든요. 힘들 때 내가 껍데기를 사줬다. 이젠 네가 소고기로 갚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꼭 그 경주 형하고 안나 누나를 소고기 원플 이상으로 제가 한번 꼭 모시려고. 이상으로. 지금 아까 들어왔을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저랑은 처음 뵙는 거긴 한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개그 콘서트에도 출연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네. 뭘로? 그 명훈이 형 하는 코너인데요.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애국가 부르는 사람 역할로 애국가도 불렀었고. 애국가 부를 사람이 필요했었을 때 성악가로 했구나. 성악가로 했었구나. 예. 아니 근데 우리 그 제가 잘 아는 후배들 저희 컬트 패밀리에 있었던 개그맨 후배들과도 되게 친분이 있어요. 그 김용현 씨라고 할머니 역할 잘하는. 그렇죠. 있었어. 이모 하고 있나 이거. 김용현 군. 김용현 군하고 뭐. 또 경주 씨랑도 친분이 있고. 네. 그럼 병수 씨도 잘 알겠네요. 네, 병수 형님도 잘 알고요. 형님들하고는 아주 어떻게 개그맨들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어요? 친척 형님께서 또 그 SBS 공채 개그맨이셔가지고. 왜요? 이광득. 아 광득이가. 네. 친척 형이에요. 그래서 뭐 용현이 형, 광득이 형 다 어릴 때 서울에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었어요. 예, 한 집. 개그맨 지망생들하고 이 힘든 시절에 같이 산이 인연은 평생 가거든요. 그러면 또 개그맨 될 생각은 못했어요. 옆에 개그 짤 때. 그러네. 저는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냥 노래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형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막 야 네가 노래 잘하니까 네가 이걸로 같이 해서 우리랑 나가자 이럴 수도 있었겠다. 그럼요. 그죠 그런 얘기했어. 개그맨 때 그런 얘기하거든. 그렇군요. 우리 식구네. 우리 식구요. 네, 그러니까. 이정선 씨가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고 계신 모양인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와 유현진 선수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김호중 씨예요. 네, 김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가? 키는 엄청 작아요. 한 75 정도. 아 엄청 작진 않죠, 뭐. 평균키네, 평균키. 평균키. 대한민국 남자. 유현진 선수는 뭐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뭐 190이 넘어. 네네. 그분은 저랑 비교해야죠. 네. 아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아 난리야 난리. 실감하세요? 좀 어때요? 뭐 하루하루가 다를 만큼요. 어디 뭐 장을 보러 가더라도. 뭐 자취 생활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뭐 장도 자주 보러 가거든요. 그런데 늘 빈손으로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양손 무겁게 이렇게 야~ 다 챙겨주세요. 와 국민의 스타니까. 여기다 진짜 뭘 그렇게 줘요 이렇게 좀. 쌀도 있고요. 저희 그리고 그 소속사 회사에 이번에 업소용 냉장고를 하나 들여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국에 계신 각지에 계신 팬분들께서 김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회사에 전국 팔도 김치가 다 있습니다. 야, 진짜 부럽다, 부럽다 이거.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야, 나 먹방을 몇 년에도 그런 거 한 번 안 오는데 이거는 트로트를 불렀어야 되네. 전 전국 방송이 컬투쇼가 지금 14년째 방송 중인데. 야, 전국 김치가 냉장고에 가득 담겨 있다니. 네. 너무 부럽네. 진짜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부럽다. 너무. 청취자 여러분, 저희 컬투쇼도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놀랍게. 맛있는 저희
냉장고 있어요. 근데 네, 냉장고 있는데 너무 작은 냉장고인데. 아, 크게 할게요. 우리도 네. 보내주신다면 냉장고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냉장고를 크게. 언제 한번 김원중 씨 사무실에 네. 김치 먹방하러 맛있는 녀석들 한번 가세요. 어우, 꼭 모시겠습니다. 김치만 있습니까 혹시 그럼? 김치하고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소고기부터 돼지고기. 농수산물 식품이라고 농산물 진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저희는 좋은데 행복합니다. 그게 방송이 나가는 순간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네가 그걸 해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천주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네. 아, 너무 몰래 가야겠다 몰래. 예, 진짜 다시 한번 미스터트롯 최종 4위가 되신 걸 늦었지만 이제 컬투쇼 쇼다운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4위 예상하셨나요? 처음에는 그 솔직히 순위에 대한 예상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 매 라운드 미션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순위에 대한 마음은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즐기자. 예, 그 자연스럽게 즐겨지게 되고 그리고 뭐 어떠한 그런 하나의 트로피보다는 많은 분들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트로피를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트로피를 예, 얻었다 내려놓고 한 거야. 예, 진짜 보상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진짜로. 네. 이 스토리가 일단 좋잖아요. 이분이 그 파바로티 영화 네. 파바로티 주인공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옛날에 그 SBS 그 놀라운 대회 스타킹 네. 할 때 그때도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출연했었고 예. 아 이게 아 그 당시에 은사님이 인터넷에 올렸던 네슨 도르마 영상이 화제가 되어서 스타킹까지 출연을 했고 야 그 네슨 도르마가 뭐죠? 그러니까 유명한 노래인데 아 그럼요 엄청 유명. 근데 나 넬라 판타지아는 아는데 그건 아니요. 네. 네슨 도르마는 잘 들으면 아는 건가요 이거? 이거 엄청난 들으면 노래. 아마 엄청난 노래예요. 한 소절만 살짝 어떤 괜찮을까요? 승리하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넬슨 쇼 14년을 또 승리를 위해서 빈 채로 인체로 야 기가 막히다 다르다 야 제로 이걸 불렀을 때의 그 스타킹 나갔던 사진을 지금 뒤에 야 18살 때면은 한 10몇 년 전이야 그죠? 11년 12년 전 19살 때여가지고요 11년 전? 11년 전 너무 차이가 없는데요? 아, 비슷한데? 너무 차이가 없는데 머리만 스타일만 좀 바뀐 것 같고 어 김천예술고등학교 3학년 네. 오 지금이랑 진짜 차이 없다 피부도 조각 똑같고 지금이랑 좋고 잘했나 봐 이때 관리를 잘 못했나 봐요 고등학교 때 그대로 굳어졌다 네. 와. 와 좋다 그래, 이런 성공 스토리 너무 좋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신곡 나왔는데 아, 그 얘기를 해야죠 오늘 지금 현재 검색어에 이미 지금 상위권 중위권 막 랭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신곡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예. 오늘 정오에 발매가 됐네요. 아. 신곡 라이브를 그러면 컬투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최초입니다. 와 이게...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주변 사람들이 전화해서 빨리 다 들으라 그래. 다 이게 지금 난리예요 난리. 최초 라이브 공개입니다. 실시간 나오고 있는데 야, 제목은요? 제목은 이제 그 나보다 더 사랑해요라는 곡이고요. 나보다 더 사랑해. 본인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의 이렇게 사랑도 이게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제가 보답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노래나 음악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을 준비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살짝 좀 들어보니까 네. 완전 우리가 미스터 트롯에서 듣던 트로트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그래서요? 예예예. 이번에는 좀 정말로 전통 트롯 뭐 이렇게 있겠지만은 사실 그냥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세대가 정말 트로트를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 곡만큼은 정말로 10대부터 정말 뭐 100세까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뜻깊은 게 음원 수익 전액을 좀 기부하실 생각으로 내셨다면서요? 아 지금 아무래도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에 마음도 전달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뜻을 가지고 새 음원을 내신 우리 김호중 씨의 새 음원 최초 라이브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무대. 네. 옛날 라디오면은 이렇게 테이프요. 지금 카세트테이프 꽂아가지고 녹음 돌려야 돼요. 그럼 이제 또 돌려. 녹음 돌려. 네, 맞아. 자 김호중 씨 팬들 듣고 계신가요? 아 최초 라이브입니다. 최초 라이브입니다. 오늘 나온 신곡 따끈따끈한 걸. 라이브. 나보다 더 사랑해요. 감상평을 문자로 녹음하고 쏟아내 주십시오. 예.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서로 다른 길에 우리 둘의 만남은 돌아보니 꿈만 같아요.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서로의 삶을 멈춰버렸죠. 바다처럼 깊어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요. 저기 달빛이 내리는 아래 고백할게요. 마음이 힘든 날에 말을 하진 않아도 언제나 내 편이 한 사람 자신보다 나를 위해 준 그 사람에게 난 부족한 바다처럼 깊어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요. 저기 별빛이 내리는 아래 고백할게요. 신곡인데 원래 있었던 노래 같아요. 너무 좋다. 느낌이. 저는 지금 이분 문자 주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2054님이 노래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요? 프로포즈송, 결혼식 축가, 부모님 생신 축하곡 전철우송이네요. 전철우네. 오 나보다 더 사랑해요. 진짜 부모님한테 들려드리는 곡은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이것도 좋고 결혼식 축가로 좋고 이거 행사 이제. 싹 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야, 너무 좋다. 나이 어르신 팬들도 꽤 많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듣고 지금 눈물 나셨겠어요. 저도 첫 라이브라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을 많이 되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르네. 최은경 씨 문자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너무 좋아요. 산후조리 해주러 오셨는데 미스터트롯 보며 힐링하고 100일 된 우리 아기 이든이한테 계속 호중이 호중아 이렇게 불러요. 신곡 듣고 너무 좋다며 지금 울고 계세요. 봐, 울고 계신다니까. 호중 씨만 보면 그렇게 우시네요. 호중 씨도 약간 울컥하신 것 같다는데 맞아요? 지금 눈
다른 게 아니라 어우 제가 컬트쇼를 한번 꼭 한번 진짜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어. 와서 첫 신곡을 좀 부르. 여기서 그 신곡을 컬트쇼에서 발표하니까 더 울컥하셨어. 어, 울먹을 보셨나. 어머, 아이고 참 그렇구나. 아, 또 봤다. 아이고 호중 씨,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 네. 호중 씨. 감사합니다. 네. 선함이 느껴지지만 네. 거기에서 그 노래를 향한 열정 또한 또 남다른 게 느껴지네요, 진짜로. 네. 네. 문자 좀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0073님. 호중 오빠 저 중1 됐어요. 호중 오빠 나왔다고 우리 엄마가 저리 가래. 저리 가. 우리 엄마는 호중 오빠가 무조건 1번이래요. 아 진짜 사춘기라가 또 이제 예민했구나. 네. 어, 이거 좀 엄마한테 소외당하는 중1 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호중 씨가. 그래, 그래, 그래. 자, 1번부터 25번 한 골라 주세요. 네, 그러면 중1이니까 14살이니까요. 14. 14번 하겠습니다. 4번 외식 상품. 와, 잘 고른다. 외식 상품권. 왁싱 앤 드플 피해 갔습니다. 어, 난 이것만 보고 왁싱인 줄 알았는데 외식이었어. 와. 와, 축하드립니다. 와. 저 오,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오사이님께서 네, 저희 엄마께서 신발 가게를 하시는데 김호중님만 나오시면 손님이 오신대요. 우와. 그래서 복덩이라고 맨날 하셔요. 우리 복덩이라고 해주셨네요. 야. 지금 신발 가게 꽉 차인 거 아니야 사람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래 한 거 다 불렀는데 그냥. 우와, 신발도 많이 사가세요. 아, 좋겠다.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덩이로 보이고 행복을 드리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복덩이라고 하신 분께 선물 하나 골라주시죠. 오, 좋다. 복덩이는 7번 할까요? 7번? 예, 7번. 어, 네. 예, 7번입니다. 자, 꼭지 가리개. 꼭지 가리개. 아! 야. 아드님이나 이제 누구 들으시면 네.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주위 남성 전용입니다. 예. 그렇죠. 이경훈 씨, 호중 씨 나오신다 해서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지금 88세 되신 할머니와 보라를 보고 계신데요. 오나 오나 오나. 호중 씨를 너무 좋아하셔서 사랑의 콜센터 할머니께서 2,000통이나 전화를 하셨는데 연결이 안 되셨거든요. 오늘은 호중 씨가 저희 할머니 최봉순 여사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하셨네요. 지금 화면 보시고 최봉순 여사님한테 안부 문자 그 메시지. 봉순 여사님 잘 보고 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순 누님 사랑합니다. 누님. 아이고 누님 너무 좋으시겠다. 갑자기 야. 지금 검은 머리가 나시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자, 시간이 벌써 지나갔어요. 와. 아, 빨리 간다. 자, 예. 4부로 넘어가실 테니까요. 예예. 퀴즈랑 라이브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먼저 넘어가 있을게요. 갑시다, 호중 씨. 있을게요. 자, 갑시다. 자, 컬트쇼 김호중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이해합니다. 아이고,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김호중 씨가 나왔네. 지금 뭐 들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아, 오셨어요. 네. 어르신들도 여기 앉으시고. 예, 오늘 어서 오세요. 아유, 어, 예. 야, 아이고. 3대가 또 오셨네,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예, 아버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쫙 오셨네. 예. 아이고, 저쪽에 어머님 또 한복을 또 곱게 차려입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유, 네, 네, 네. 예. 상상하는 거예요? 김호중 씨, 우리 예. 미친 사람들 같잖아요. 관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문자가 엄청 옵니다 지금. 아 네. 호중 씨도 하나 읽어주시죠 이거. 오이고 이거 뭐야? 김입니다. 6837님께서 호중님 고딩 파바로티 시절에 순천에 공연에 왔었어요. 공연 끝나고 사인 받는데 저희 엄마가 자꾸 한 장만 더 해줘. 호중님이 땀 흘리면서 끝까지 다 해주셨어요. 유유유. 미담이에요. 어? 아, 그 뒤로도 정말 미스터트롯 때 엄마가 호중이다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셨는데. 가족들한테 문자 투표도 꼭 해달라고 달달 볶으시고 새벽까지 응원하고 그러셨다네요. 오딩 시절부터 이분이 팬이셨던 거네. 이분의 엄마. 아, 제가 기억이 나요. 순천에 그 네.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엄청 옛날인데요.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하. 야 그때부터 팬이셨다고. 이분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자 1번부터 20번. 11번 하겠습니다. 11번은요. 왁싱 상품권! 왁싱 상품권! 네, 어머니께 좋은 선물이겠네요. 예. 신윤서님, 호중님, 호빵 CF 찍어요. 성악 버전으로 노래하시면 딱일 듯. 찬바람이 서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땡땡 호빵 몹시도 그리웠구나. 이거를 아 이걸 내가 할 게 아니지. 그러니까 호중 호빵으로 가요. 호중 호빵. 예, 그럼 한번 가시죠. 노래를 잘 모르겠는데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호중호빵 몹시도 그리웠구나.
있구나. 오, 약간 트로트 삘 나면서 괜찮네. 아 여기서 호빵 CF 좋다. 오 진짜 진짜 약간 그 호빵맨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아 여기다 물을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고 노래 불러도 귀여울 것 같아. 찬바람이 싸늘하게. 귀염상 귀염상. 내년 겨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좀 CF가 와야 소비가 와야 됩니다. 네. 네. 자 5015님 친구 할아버지가 저희 동네 갈비탕 가게에서 생신 파티를 하셨대요. 근데 마침 호중님이 거기서 밥을 드시고 계셨답니다. 오잉? 어머? 할아버지 생신 축하 노래에 호응도 해주셨대요. 오잉? 친구 동생은 악수도 했다는데 내가 그 파티를 갔어야 되는데. 우와. 아... 기억나세요? 아마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오. 아, 그렇죠. 네. 미스터 트롯 끝나고 나서니까.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요. 갈비탕집에. 예, 생일 그 축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등을 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신 축하합니다 해드렸었죠. 아, 네. 그때 사람들이 하시는. 네, 보고 김호중 씨냐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기억이 나네요. 네네. 지금 순간 사무실에 가득 찬 팔도 김치 중에 한 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야, 아따 6729님이 전라도 김치 아줌마여라. 아 김치 맛이 있었나요? 호중님 수천 수만의 엄마들이 응원해보러요. 아, 어땠나요? 진짜 죽여버리더라고요.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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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맛이더니만요, 진짜. 어우, 너무 좋았습니다. 맛있지. 올라가게 또 전라도 김치 또 유명하니까. 김치 왔나, 갓김치? 아우, 맛있겠다, 갓김치. 아, 자, 아, 이제 호중 씨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 그게 또 퀴즈도 해야 되잖아. 그 아까 그 파바로티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네. 영화가 처음에 그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요. 네. 이제 영화사 측에서 연락을 주셨었어요. 아~ 예, 저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나오기까지는 한 4년 정도. 아, 오래 걸렸군요. 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 실제로 개봉하시고 나서 몇 번 보셨어요? 저는 개봉하자마자 뭐 끝날 때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티켓을 제가 사서 또 보고 또 보고 한 뭐 그래도 한 50번 이상은 보지 않았어요. 네. 영화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본인 영화니까 진짜. 은사님도 너무 좋아하셨겠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하긴 하다. 이 배우들 만났습니까? 네, 그 촬영 촬영장 이제 촬영하는 당시에 감독님이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요. 예, 그 촬영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뵈니까 그 이재훈 선배님께서 그 감독님이 인사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재훈 씨가 연기하는 이 사람이 그 실제 인물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저보고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동생인데. 제가 7살이나 어린데. 근데 아까 얼굴 보셨다시피 뭐 그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뭐 별반 다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한참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막 그런 기억도 나고 너무 너무 좋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한석규 선생님 뭐라 안 하세요? 한석규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네,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일단 우리는 그 노래도 지금 되게 중요한데 퀴즈는 하나를 내고 가야 됩니다. 네네.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분노 유발 퀴즈 장통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호중 씨를 모시고 라이브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특별히 한 문제만 제출할게요 저희가. 네, 네 그렇죠. 출제입니다. 좋았습니다. 오늘의 퀴즈왕 통키 한석규, 이재훈 주연의 영화 파파로티. 그 영화의 실존 인물인 김호중. 곧 다가올 스승의 날을 맞아 한석규 배우가 맡아 연기했던 은사님 서수용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미 종이에다가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호중 씨가. 자, 이 종이에 김호중 씨가 스승의 날에 서수용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뭘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혹시 모르시는 어른들께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흔한 거 적지 말고 조금 특이한 거를 적어야 되긴 할 거예요. 흔한 거면 무조건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니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언어에 감사합니까? 진짜 진심을 적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드리고 싶은 선물. 그렇죠. 힌트입니다. 네. 저와 같은 답을 적으신 분들께는요 그 선물을 드릴 건데요. 네. 단 10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100명이 넘으면 실패. 실패. 만일 정답자가 9명이 나왔다. 그래도 5만 원. 97명이 나왔다. 그래도 5만 원. 100명 이하로 성공했다. 그러면 정답 보내주신 100명 이하인 분들 모두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한문재단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의 답을 보내시면 또 안 됩니다. 퀴즈 왕통키 답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예, 아 약간 그 홈쇼핑 광고 같은 목소리.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전화 주세요. 아니 목소리가 하고 딕션이 좋아. 어 딕션이 엄청 좋으니까. 어. 자 지금부터 김원중 씨의 뭐 나래 방곡 듣죠? 와우 신난다. 네.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그 마지막 인생곡이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은사님께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곡입니다. 고맙소라는 곡. 아, 이걸 네. 라이브로 듣네. 이걸 라이브로 듣네요. 이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김호중 씨가 스승의 날에 서수영 선생님께서 드리고 싶은 선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시 42분 00초까지만 받겠습니다. 노래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아.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랑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간다. 아 이거 라이브 같지가 않다. 진짜 어떻게 오, 진심이 와. 너무 느껴지는 그 정말 고마운 거야 지금. 아 틀어놓은 네. 줄 알았네. 그러니까요. 예. 야, 저기 그 컬투쇼 스튜디오 사운드는 어때요?
라이브 하는 거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어. 뭐 웬만한 녹음실보다 훨씬 더 좋을 만큼. 아, 아 왜 컬투쇼면 가수분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어. 어, 조금 느낄 수 있을 만큼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송관 씨도 왔다 가셨는데 사운드 네. 너무 좋으시다고. 아 네. 아 그럼 노래 몇 곡이라도 하고 안 지치겠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은사님이신 서수영 선생님은 네. 호종 씨의 그 노래를 재능을 어떻게 알아보셨을까요? 네, 처음에는 사실 그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돈이 없으면 음악을 못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인식이 있죠, 성악 예, 쪽은. 이제 포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아. 그 김천예술고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생님에게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리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전해드리자마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가 어떤 학생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넌 노래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미래를 내다보세요. 예, 근데 그 정말 그 몇 초 안 되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네. 네.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인생의 위대함입니다. 아, 근데 지금 선물 답이 올라왔는데 스케일들이 예, 예. 너무 크다고요, 다들. 스케일이 크다고요? 네, 8139님 전용 예. 비행기를 올리세요.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아. 아, 맞아요. 네, 전용 비 선생님 편하실 때 다니시라고. 어우. 파일럿도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이분 정답 맞추는 거고 관 상관없이 3154님도 서수영 은사님 선물은 학원 차려드리기. 오, 야, 학원 차려네. 집이 있네요 집. 집 보내 아파트 포함해서 집을 보내신 분이 180분이에요. 와, 넘어가니 실패입니다. 넘어갔어요. 맞더라도 실패고요. 6533님은 손수건. 선생님 앞으로는 눈물 흘리지 마시라고요. 아, 아, 의미는 좋은데 예. 스케일이 좀 작습니다. 하는 것도 확 작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기복이. 예, 예. 정답 먼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쓸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무엇을 썼냐면요. 네. 바로 자동차. 자동차. 아 이거 다 터질 것 같은데. 아 스케일이 크긴 한데. 자 과연 김호중 씨와 피리통 한 분은 몇 명이었는지. 결과부터 확인합니다. 아, 터질 것 같은데. 12, 180분인데. 야 자동차 네. 자동차. 예, 아.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승용차입니다. 김호중 씨와 피리통한 쇼다노는 몇 분입니까? 과연? 바로 그러면 일자리고 뒷자리 5자리. 실패입니다. 156명. 아이고. 전용 비행기 사주지 왜 자동차 못 듣겠나요? 그럼 한 명은 나왔을 텐데. 아, 그러네. 한 분께 드릴 수 있는데. 자동차를 택하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사실 이제 제가 선생님 출퇴근하실 때 저를 항상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녀주셨거든요. 아~ 예, 대구에서 김천까지 매일매일 선생님과 출퇴근을 같이 했었어요. 진짜 멋지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지금은 바로 못 사드리겠지만 제 또 계획 안에 있는 또 선물이라서 언젠간 훗날에는 꼭 선생님이 아, 그럼요, 원하시는 그럼요. 차 한번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멋지다. 기특하다. 자, 이 지금 청취자분들이 대노했어요. 왜 자동차를 저거 실패하게 만들었나. 그렇죠. 그래서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한 곡 더. 네. 괜찮으세요?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실래요? 화나셨으니까 태클을 걸지 마라는 곡. 예. 제가 한 곡.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내지 마, 태클 걸지 마. 태클 걸지 마세요, 여러분. 예. 태클을 걸지 마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라이브 한 곡 더 드릴게요. 김호중의 태클을 걸지 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박수요, 다 같이. 계신 분들 박수 치세요. 도서에서 같이 박수 치시면 돼요.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짤 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 여러분 태클 걸지 마세요 문자로. 아, 그렇습니다. 노래도 좋다 이 노래도. 신난다 신난다. 에. 박희영 씨. 초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김영란법에 걸려서 선생님께 돈은 안 되거든요. 아, 지금도 현재 교직에 계시나요? 네, 교직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은퇴하시고 크크크크 자동차 집 전용 비행기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은퇴하시네요. 아, 그럼 좀 더 모을 수 있겠는데요. 예, 예. 여유 있게. 예. 뭐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얘기. 일단 광고 일단 그러네.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호준 씨를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제 싫어요. 일단 실패를 하셔갖고요. 네. 그래 실패네. 벌칙 네. 받으셔야 되는데 이 벌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손홍렬 씨께서 호준님께서 김범수님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노래를 부르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불러줘요 하셨네요. 문자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지금 이 가사로. 시간 없으니까.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이거 끝사랑. 이건 끝사랑이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사랑 게 한 거 사랑한다고. 미치듯 사랑했던 이거 명곡이죠. 야, 끝사랑도 너무 좋아. 앞으로 활동 얘기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선 노래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럼요. 네, 어떠한 장르보다는 정말 저를 생각하면 아, 저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정말 많은 음악과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행복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께 꼭 차를 사드리고 은퇴하시고. 예, 그렇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꼭 좋은 선물 하드리길 바랄게요. 김희상 씨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에러.